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때는 아직 싸늘한 봄날이었었고 할빈이 날씨는 더더욱 엄동설한이었을 때였었는데, 저번 이야기에서 류수왕과 서광국장 사이는 이미 틀어졌었고 류수왕을 내쫓은 뒤 불과 열흘 만이었다고 합니다. 서광한테서 잘릴 류수왕은 이제 맨날 하는 일이 없이 그들이 아지트에 앉아서 펄쩍하게 앉아있는데, 하지만 그 류수왕보다도 더 골치 아픈 한 놈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서광국장이었었는데 그의 마누라가 맨날 그 서광을 지지고 복가댔으니 말이었죠. 뭐지 여보? 요즘 왜 류수왕이 안 보이는 거야? 우리 류수왕이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서광이 마누라가 그 류수왕을 더 관심해 주는 거였었는데, 류수왕? 내 잘랐다. 뭐? 그러자 그의 마누라가 멍해 있더니 묻는데, 잘랐다고? 네가 걔를 자른 거야? 아니면 걔가 너를 자른 거야? 응? 이거 뭔 헛소리지? 서광은 대꾸도 안 하는데, 너 미쳤어? 에? 류수왕이 없으면 누가 너를 대신해서 뒷돈을 받아오는데, 누가 그 시경찰국 부국장실에 찾아가서 감히 너한테 뒷돈을 척 꺼내놓을 수 있는 건데. 오케이, 만약 내놓는다고 치자, 그러면 너 그거 받아먹을 자신은 있니? 왜 요즘 들어오는 뒷돈이 완전히 뚝 떨어졌나 했네 내가. 네, 이것이 바로 고층병도 간부들이 답답한 점이라는데, 류수왕 같은 놈이 있어야 요 상황을 봐가면서 뒷돈을 받아주고 이 일을 처리해줄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사소하고 더러운 일은 류수왕이 나서서 설거지를 다 해주고 이 뒷돈들을 받아서 그 사모님한테 전해줘야 되는데, 고층 간부들한테 뒷돈을 먹이려고 해도 다 이렇게 절차와 수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. 하여 사모님한테는 요 류수왕이야말로 제일 짭짤한 수입원이었으니 말입니다. 아니면 월급만 받아 먹으려고 그 경찰국장을 안 하겠죠. 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. 당장 류수왕을 다시 데려와라. 아니면 너 서광도 이 집안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! 네, 서광이 집안 강바지 호령이 떨어졌었는데, 사실 서광도 요즘 답답해놨다고 합니다. 들어오는 뒷돈이 없으니 이게 어디 해먹을 맛이 나겠냐고요. 또한 그의 주위에 그 류수왕만큼 똘똘하고 눈치 빠른 놈도 없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서광은 어쩔 수가 없어서 류수왕한테 전화를 넣는데, 왜 류수왕이니? 내다 너희 꽝극. 예? 누워서 팔쩍해 했던 류수왕이 발따가 일어나 하는데, 꽝거라고 이 친근한 말투는 뭐죠? 요 대가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류수왕은 대뜸 알아챘다고 합니다. 예, 서광형, 아이고, 이 열흘 동안 못 봤는데 거의 한 10년은 못 뵌 것 같네.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. 요 달달한 주둥아리를 좀 보라고요. 너 근데 요즘에 어떻게 다른 일자리는 찾았냐? 그러자, 아이고 형님, 내 대서광국장님이 운전기사였었는데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?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서 복무원을 하려고 해도 놈들이 감히 저를 받아줄 수가 있겠냐고요. 아니면 서광형, 저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?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에. 그러자 서광은, 알았다, 그래, 조금 이따 이 퇴근할 때 날 마중 오라.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같이 술 한잔 하고. 네, 이렇게 류수왕은 다시 그 서광국장이 운전기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러면 쪼왜난 조직에도 더더욱 좋은 거고 그 류수왕한테도 최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류수왕과 서광, 과연 그 둘 사이는 이 전에처럼 끈끈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? 네, 한번 자기네를 죽이려는 사람이 두 번째라고 못하겠습니까? 류수왕이 비록 전에처럼 이 열심히 뒷돈을 받아 챙겨주고 서광이 나서기 불편한 일들을 도맡아 해주지만 예전과는 달랐다고 하는데, 둘 다 서로 경계를 하면서 이용이나 해먹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되어버렸다고 합니다. 이 시절 쪼웨난이 나와 바디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지만 그 중에도 웬난이 특별하게 봐주는 놈이 따로 있었는데, 혹시 이 동샤오리 기억나시나요? 이놈은 제일 처음으로 그 쪼웨난 일당이 나중에 크게 될 줄 알아봤었고 이 주동적으로 보호비를 바친 놈인데, 하여 웬난 일당이 절대적인 이쁨을 받아서 지금 나이트 술집만 해도 다섯 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 규모가 엄청난 나이트 하나만 운영해도 수입이 어마어마하겠는데 다섯 개라니요. 돈을 아주 그냥 큰 마대자루로 마구마구 쓸어 담고 있겠죠. 이놈 재산 또한 수천만 위엔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200만 위엔이나 되는 최고급 벤츠로 바꿨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에는 자신이 돈으로 자신이 차량을 바꾸려 해도 그 깡패건달이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, 난 저 벤츠 한 대 제일 최신식으로 요 뽑았으면 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될까요? 하고요. 왜냐면 이놈들이 그 지역이 강바즈보다 더
무거운 차량을 끌고 다니면 큰일이 나거든요. 그 근육님이 위풍을 초과한다고 빼앗기는 건 둘째치고 또한 죽어라 얻어 터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조웬나는 그러한 다른 캄바즈들과는 완전히 다른데. 그래 축하한다야. 어? 내는 그러한 거 안 따진다. 너희네 마음껏 해라. 웬난 조직이 유일한 두 벤츠를 짱준과 류수왕이 타고 이 웬난은 아직도 쓰레기 지프차를 끌고 다녔었는데. 그러면 이 동샤오리가 이렇게도 장사가 잘 되는데 다른 깡패 건달 놈들은 가만 놔뒀을까요? 네, 이번 이야기는 바로 이 동샤오리 때문에 시작된다고 합니다. 하얼빈이 7개 구역에서 그 동샤오리 나이트가 5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? 이놈이 술 판매량은 그 하얼빈 전체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었다는데. 그러면 이 술을 도매해서 먹고 사는 놈들한테 이 동샤오리는 그야말로 큰 손이 아니겠습니까? 삐리리 삐리리 동샤오리 전화가 울리는데. 왜 내 핑팡의 알 과이다. 니 날 아니 모르니? 네, 조웬나니 조직도 그 하얼빈 흑사회 바닥에서는 나이 어린데 속하지만 이 알과이라는 놈이 조직은 더더욱 나이가 어린 놈들이라고 합니다. 조웬나 일당들은 이제 다들 30세가 되었지만 이 알과이는 이제 고작 20대 중반이 되는 놈들이었으니 말이었죠. 아, 네, 알과이 형님 잘 알죠. 요즘 그 핑팡 구역에서 제일 핫한 근육님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무슨 일로? 네, 이러한 장사를 하는 놈들은 그 어느 깡패 조직도 건드려서는 안 됐고 항상 이렇게 비위를 맞춰줘야 했다고 합니다. 요 알과이라는 놈이 그 자신이 아들보다도 더 어린데 형님 형님 하면서 말이었죠. 동샤오리야, 그거 듣자 하니 너 저번에 내 멘즈를 안 줬다며. 내 쪽에 아우가 비즈니스를 한 의논하자고 찾아갔었는데 문전박대를 했다고? 너 지금 어디야? 내랑 얼굴을 한 봐야 하지 않겠니? 네. 그러자 동샤올리는 이 속이 쿵 하고 내려앉는데 이 거머리 같은 놈한테 눈독 들였으니 말이었죠. 아, 알과 형님, 솔직히 그 형님이 파는 건 다 가짜 술이지 않습니까? 내 쪽에서 그걸 판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은 장사 바로 망칩니다. 네, 이 알과이라는 놈은 한 병에 50위엔짜리 가짜 양주를 1000위엔씩에 팔아먹는 그 양심을 동네 집 개한테 줘버린 놈인데. 그러자 에헤, 동샤오리야, 너 나이트 장사를 그리 오래 해왔으면서 아직도 이 제일 기초도 모르냐? 술꾼들이 너희네 나이트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3차 4차가 되어서 혀가 다 꼬라서 몰라. 만약에 1차로 들어가도 그게 진짜 술인지 가짜 술인지 걔가 어떻게 알아? 에? 가짜 술을 먹어도 이 대가리를 음악에 맞춰서 똑같이 흔들 수 있고 그 아가씨들 앞에 서게 되면 이 허리가 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철썩철썩이게 돼. 이러자 너는 내 특별하게 봐줘서 5대5로 나누자. 그럼 되니? 그러자 에? 누가 5인데요?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알과 형님, 저희 이 술장사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. 그 난강구역이 강바스 조웨나 형님 아시죠? 그 근형님도 다 함께 나누어서 저 때려 죽여도 못 바꿉니다. 어라? 오호, 지금 조웨난으로 내를 눌러보시겠다. 알았다, 때려 죽여도 못 바꾼다고. 어디 한 때려 죽여볼게. 그거 진짜로 못 봤구나. 우리 한번 보자. 네, 그러면 이 알과이는 조웬나니 무시무시함을 몰랐을까요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그 20대 중반이 알과이한테는 안 먹혔다고 하는데. 조웬나? 조웬나니는 뭐 대가리가 서너 개가 달렸다냐? 뭐 콱 찍어버리게 되면 피가 안 난대? 알과이 일당들은 다들 20대 중반이 이 한참 겁없이 마구마구 날뛰는 놈들이었었는데 그렇게 알과이가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이 동샤올리는 어떻겠습니까? 이러할 때 써먹으라고 이 보호비를 꼬박꼬박 상납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는 급급히 이 웬나한테 전화를 넣는데. 왜? 왜 웬나 형님의?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저 지금 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. 웬나는 이 시각에 이 집에서 딸과 함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. 남자들이 딸 바보가 되면 약이 없다고 웬나는 이제 딸과 같이 놀아주느라고 술자리에도 별로 안 나간다고 하는데. 괜찮다. 동샤올리구나. 그래. 무슨 일인데? 거 급해 말고 천천히 얘기해봐라. 네, 이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웬나는 그 딸이 이마에다가 뽀뽀를 하고 나가는데. 딸아, 아빠가 나가서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고 올게 하고요. 이 부랴부랴 나오면서 웬나는 그 저 부스만 빼고 나머지 일당들한테 쭉 다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동샤올리 가게가 지금 위험하단다. 야들아,
빨리빨리 집합해라. 왜 나니 지프차를 운전하여 도와부터 그 핑팡구역에까지 도착하니 이미 조금 늦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동시얼리 핑팡구역이 나이트 문어구에는 요 딱 봐도 칼총포놈들이 백색 승합차 네 대가 세워졌으니 말이었죠. 그 시절 이러한 백색 승합차는 딱 그 깡패 건달 부하들 이동수단이었었는데 주차장에는 당리창 야바사화 이 세 놈만 먼저 도착을 하였었고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 나니 왔니? 너도 보다시피 이 R과인지 뭔지 하는 것들이 이미 먼저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떡할래? 그 짱주인과 정다워의 일당들을 더 기다릴 거야? 네, 지금 짱주인 리한창 왕후고 이 세 놈도 안 도착했었고 그 정다워의 하이타오 리딩핑 이 세 놈도 안 도착한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은 이제 이렇게 친한 놈들끼리 세 명 세 명씩 짝을 지어서 놀고 다니는데 그러자 왜 나는 담배 한 대를 입에 물다 말고 확 끊어버리고는 얘기하는데 안 되겠다. 우리 네 명이서 먼저 올라가자. 동샤오리가 놈들한테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구해주자. 그렇게 왜 나는 다른 놈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당리창 야바사화 이렇게 네 명만 올라갔다고 합니다. 네, 동샤오리는 이미 지난 지 7년이나 되는 거의 친구 같은 놈인데 놈들한테 맞고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왜 나니 참겠냐고요. 여 이 네 명이 문을 박 차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그 동샤올리는 이미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그 곁에는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의자 위에는 알과이가 금방지게 척 앉아 있었고요. 알과이는 자신이 구두발로 그 동샤올리 피투성이 된 대가리를 꽉 밟고는 담배를 뻣뻣 피워대면서 째려보는데 네 난강구역의 강바즈 쪼에나니야? 반갑다야. 내 알과이다. 알과이 손에는 이미 그 동샤올리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는데 척 내밀면서 이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섣불리 흥분을 안 하는데 느긋하게 들어오면서 곁에서 나무 의자를 잡아서 그 알과이 앞에 척 앉는데 어이 애송이야, 너 지금 너희 앞에 앉아있는 게 뉘기지 아니? 그 동샤올리를 먼저 풀어줘라. 하! 알과이는 지금 피가 묻은 손을 계속하여 들고 있는데 이 왜 나니 계속하여 무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내 손이 아이 보이니? 니까 악수를 함 하다는데 맨즈 아이 주게. 알과이 이놈은 섬뜩하게 째려보는데 그러자 왜 나는 맨즈? 언제 봤다고 맨즈 타령이야? 너 동샤올리를 안 풀어주게 되면은 아마 이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다. 하지만 이 알과이 귀에는 안 들리는데 아 너 혹시 내 손이 더러워서 악수를 피하는 거니? 오케이 오케이 자자 이제 됐지. 알과이는 손에 묻은 피를 자신이 옷에다가 쓱쓱 닦고는 또 그 외난이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하지만 그렇다고 외난이 잡아줄 리가 있겠냐고요. 외난이 또 보는 채도 안 하며 이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무는데 말입니다. 알과이 눈가리가 갑자기 뒤집히더니 그 외난이 귓바망이를 한 대 짱 하고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 아바! 뭐야 이놈이 먼저 손을 써? 뒤에서 느슨하게 지켜보던 당리창 야바사화 이 세 놈은 깜짝 놀라면서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뒤에서 몸둥이가 퉁퉁퉁 하고 날아오더니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온몸에 뚝딱뚝딱 하고 몽둥이 찜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때 왜 나는 어떠했을까요? 귓바망이 한 대를 얻어맞자 빡쳐나 왜 나는 주먹을 확 날려댔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. 놈이 귓바망이를 날리는 쪽팔리게 권총을 뽑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또 갑자기 뒤에서 몽둥이들이 퉁퉁퉁 하고 날아오더니 정신이 아찔해 났다고 하는데 이어도 한참 뚜까뚜까 하다가 이 웬난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쳐들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알과이가 요번에는 이 구두발로 그 웬난이 대가리를 꽉 밟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알과이 이놈은 곁에서 긴 일본도를 받아들더니 쫙 빼드는데 이어 그 일본도를 축혀들더니 저 웬난이 뒤통수를 콱 비어 됐다고 합니다. 웬나는 갑자기 뒤통수가 섬뜩해 나더니 그 다음에는 화끈화끈하게 뜨거워 올랐다고 하는데 너 내 이름 기억했니? 내 핑팡이 알과이다. 근데 이제 너희네 난강구역에까지 이제 다 내 거다 알았나? 3일 이내로
떠나래. 아니면 내 다음에 뵈는 거는 너의 뒤통수가 아니고 그 밑에 모가지가 될 것이오. 야야, 이것들을 싹 다 병원으로 옮겨가라. 네, 이번 이야기는 스토리가 왜 이러냐고요? 사실 그 하얼빈이 강바즈 쪼에나니 뭐 백전무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 한창 이름을 날리며 이 날아다니던 쪼에난도 겁나게 쳐맞은 게 몇 차례나 된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번 거는 좀 너무나도 허무하게 당한 건데, 심지어 이 알과 일당은 권총도 없는 애송이 무리인데 말이었죠. 그 말리주나 양쿤까지도 쪼에나한테 멘트를 제대로 주고 삭삭하게 굴었으니 이 외나 일당은 너무나도 기고만장해진 거였었는데,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자만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방심한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외나 일당이 이 들것이 실리워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말입니다. 겨우 제정신을 차린 당리창이 그 자신이 꼬라지를 바라보더니 땅바닥을 막 치면서 억울해했다고 합니다. 아, 나 이 천하의 당리창이 뭐 20대 어린 놈들한테 쳐맞아서 기절하다니. 네네, 이제 이 쪽팔려서 강호에서 어떻게 노니? 근데 이 짱주인 쳐 죽일 놈들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건데? 그러면 이때 짱주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